갑시다. 같이 박수. 오케이. 박수. 좋아요. 손모으로 다 같이 박수. 주차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차비 감사해. 여러분 큰 목소리로 같이 찬양해요. 컴온.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자 넌서로는 넌서 흐르는 용서 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오케이 춤을 춰.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하시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의 진리라. 주의 영광이 원모자 나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 우리 알면 같이 불러주세요. Come on, come on, come on.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 자 여러분 목소리 같이 해요. 넘쳐라는 넘쳐. 안 들려요? 역사 받은 영혼 이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주를 자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는 줄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하시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의 진리라. 주의 영광이 자 다 같이 춤춰. Just throw your hands up. 오케이 just throw your hands up. 같이 같이 just throw your hand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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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t's my turn. Oh my blessed generation, are you ready? 사용수와 같아져 죽어야 할 죄인 내 온몸 꽉 조였던 제사슬의 매인 죄인들 대수인다 오랫동안 헤매인 그가 따라서 이 세상 속배인 이제 난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나 생명과 이러움으로 나의 삶을 채우나 나 정말 공부한다고 깨달아서 호우라. 그러다 예수의 십자가 흐르라 이제 나를 세우고 어둠을 두번으로 안하는 건 나의 아무 대가나 기울기도 없이 이 노래가 빨라서 내 신나고 나의 사람을 춤출 일자는 없지. 주나비가 청춘게 하고 죄의 관이나 소리지르게 하지 이제 그 권이 가르고 예수 나를 뛰게 하라. 누가 같이 전방에 힘차합시다.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하시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의 진리라. 주의 영광이 다 같이 춤춰. Yeah.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산다. 다음 세대를 위한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 샘물중고등학교에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조현영 대표님 너무나도 좋은 메시지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 좋았죠? 그렇죠, 맞아요.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될 건데 오늘은 진짜 영양분이 또 쭉쭉쭉쭉 들어올 것 같아요. 오늘 저 너무너무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청소년을 정말 정말 사랑하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지금 눈에서 꿀 떨어지는 거 느껴져요? 꿀 막 꿀 쭉쭉쭉쭉 막 떨어져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막 던지고 있어 지금. 아, 우리 김원약 선교사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지난주부터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 다음 수업 전해주실 메시지가요. 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수업, 또 어떤 이렇게 다음 세대의 마음을 깨우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실지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 만나뵙게서 반갑고요. 특별히 우리 샘물 중고등학교 와서 제가 여기 처음 왔거든요. 이 앞에는 많이 지나가 봤어요. 근데 오늘 처음 왔는데 아, 눈빛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주에 했었던 그 춤 대박이었어요. 너무 대단했고, 제가 오늘 여러분 딱 보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어요. 리더십. 여러분들이 이 샘물 중고등학교 이제 출신이 되잖아요. 특별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학교가 있고 또 대안학교도 있고 기독교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시대에 특별히 여러분 세대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저는 리더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방송에서도 몇 번 보신 분 계시겠지만 레밍 효과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노르웨이에 사는 그 레밍이라는 그 설치류죠. 쥐처럼 생겼어요. 실제 사진 보면요, 너무너무 이뻐. 먹고 싶은 생각, 먹고 싶은 거 하여튼 이렇게 갖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뻐요. 근데 이 레밍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가 있어요. 얘네들은 번식력이 엄청나요. 이 지구가 멸망해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종이 뭐라고 들어봤어요? 바퀴벌레. 이 바퀴벌레 버금가는 아이들이야. 그래가지고 얘네가요, 이 번식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얘네가 번식하는 거를 자연 약간 막지 않으면 전 지구를 덮습니다. 몇 년 안에. 어마어마한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한 3년, 4년 동안으로 집단 자살을 하는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남는 거야. 얘네가 뭐 작게는 수천 마리, 많게는 수만 마리가요, 막 우르르 가가지고 절벽에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학자들 그걸 연구한 거죠. 아, 얘네들이 인류 문명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지 자기네가 계속 번식을 하면 다른 애가 안 되니까 그렇게 스스로 자살을 하는 건가 쭉 조사해 보니까요. 얘네들이 일단 집단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 특징이 뭐가 있어요? 리더가 있어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항상 앞에서 끌고 가는 개가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집단으로 막 살면서 먹을 걸 먹으러 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앞에는 리더가 막 이렇게 킁킁킁 걸면서 가는 거야. 그럼 뒤에 애들도 킁킁거리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막 먹어요. 근데 이 레밍은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시력이 엄청 나빠. 딱 여기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자기 동료만 막 쫓아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3, 4년마다 한 번씩 리더가 약간 가나 봐요. 얘가 막 먹이를 찾으러 가다가 왜 그런지 절벽으로 가. 절벽으로 지가 혼자 막 가요. 그 뒤에 있는 애들도 킁킁거려서 막 따라와. 그래서 앞에 가던 절벽으로 막 가던 그 리더가 훅 떨어져. 그럼 뒤에 있는 애도 훅 떨어져. 그 다음에도 훅 떨어지는데 이 숫자가 수만 마리니까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똑똑한 레밍이 생각해. 이거 분위기 이상한데. 근데 문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왜? 뒤에서 막 가잖아요. 여러분 진짜 인구 많은 데 가보셨어요? 저는 중국을 자주 가봤는데 중국은요 진짜 사람 많잖아요. 특별히 요즘 중국은 엄청 현대화됐기 때문에 기차역 같은 데 가면 상하이 이런 데 가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이렇게 중국분들이 이렇게 기차 타실 때 이렇게 잘 질서를 지키기도 하시지만 가끔씩 이렇게 한 줄 쓰잖아요. 문이 딱 열리면 순식간에 열 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옛날에 마음이 막 급하니까 이렇게 막 못하면 어떡할까 하고 막 이렇게 막 힘쓰고 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옆에 있던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힘을 빼세요. 그게 뭐죠? 힘을 빼세요. 힘을 딱 뺐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애써서 갈 필요가 없어. 운동 에너지가 알아서 오는 거야. 이게 레밍이 그거예요. 중간에 애가 이상한데 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 그냥 다 가는 거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다 잘못된 길이라는 거 알아. 근데 돌이킬 수가 없어. 왜?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이 비전, 시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의 시력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멀리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비전은 앞에 있는 것만 보는 순간 죽는 거예요. 왜냐? 비전은 절대 앞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전은 저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꿈이요. 노래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대박이야. 엄마, 안녕하세요. 막 나오는 거야. 그 기도가 팍팍 돼. 그러면요, 처음에 좋을 것 같죠? 시간 지나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적에 특화된 사람이 있어요. 막 기도했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 이런 사람 되게 좋을 것 같죠? 처음에 되게 좋아요. 시간 지나갈수록 무감각해져. 그래서 오히려 신앙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특화된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말씀에 특화된 사람은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비전은요, 여러분 10대 때 아 저는 하나님 이런 걸 꿈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 가능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허하노라 이렇게 했다 뭐 얘기를 들면 진짜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과 같은데 어쩔 때는 그 다음의 비전을 위한 하나의 단계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비전의 시력이 높아야 돼요.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세대는요 시력이 너무 낮아졌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막 가는데 그냥 못 모르고 우 가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안타까운 어려움이 있는데 또 하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맨날 들어봤죠?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입니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급변했던 적이 과거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우리 스마트폰 같은 거 많이 쓰죠?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온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10년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조금 넘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조그만 이 기계가 전 세계를 완전 뒤집어놨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뒤집어놨어. 문제는 두 가지만 오늘 짧으니까 짧은 시간이니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 거의 사라졌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프리카 가시면 마사이족이라고 있습니다. 아직도 맨발에 전통 옷을 입고 창을 들고 알락달락 막 사냥하시는 분들이에요. 전부 다 스마트폰 들고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사진이. 그러니까 막 스마트폰 하면서 내가 사자 물게 네가 잡아 뭐 이런 분위기로 하는 거라. 그리고 인도 같은 데 가시잖아요. 인도 완전 시골 가면은 진짜 인도 완전 시골 가면요 진짜 그 옛날 같아요. 이렇게 짧은 거 하나 입으시고 위아래 안 입으시고 옷 같은 거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이런 바닥 없어요. 그냥 맨 흙바닥에 벽돌 쌓아놓고 바나나 나뭇잎 대충 덮어놓고 이게 집이야. 그리고 옆에 막 소 살고 그리고 비포장 들어오고 완전 시골이거든요. 제가 직접 가서 본 거예요. 그런 시골에서 가서도 길거리에서 한국 돈 한 100원 정도 되는 짜이라는 게 있어요. 인도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거. 그거 100원짜리 딱 사 먹고요. 인도 청년들은 그 자리에서 이거 딱 꺼내서 딱 결제하고 갑니다. 이해되세요? QR코드라고 알죠? QR코드. QR코드만 딱 있으면 옛날에 엄마 아빠 시대는 여러분 엄마 아빠 시대는 카드 들고 다녔잖아. 그리고 식당에 단말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시대는 이게 단말기예요. 정보만 있으면 딱 돼. 최근에 중국에서 스마트 거지가 등장했습니다. 길거리에 딱 앉아 계시는데 목에다 QR코드를 걸고 계세요. 그럼 지나가던 사람은 이거 안타까워요. 띡 하고 가요. 그럼 그분 계좌로 딱 이체가 딱 되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혹시 키르키즈스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 가면 아직도 유목민들이 살아. 날짜별로 계절별로 이렇게 양을 치면서 이동합니다. 옛날에 그분들이 양을 칠 때는 자기 집에 갈 때는 뭘 보고 갔겠어요? 별 보고 갔다고. 지금은 다 스마트폰 있어.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갈 때 뭘 보고 가겠어요? 내비게이션 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완전 바뀌었는데 거기다가 요즘은 여러분 어쩌고 보면 여러분 시대는 스마트폰의 시대가 끝난 거죠. 지금은 인공지능, 뭐 가상현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이게 너무 빠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빨리 오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에 여러분들이 적응하기 전에 훅 가는 거예요. 지식도 너무 짧아졌어. 엄청 공부해서 드디어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10년 후가 되면 직업의 80% 없어진다며. 얼마 전에 중국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의사 시험 봤는데 붙었어요. 인공지능 의사 면허 땄어. 그리고 일본에서도 인공지능이 글을 써가지고 그 무슨 문예대에 냈는데 당선했어요. 근데 속도가 이게 너무 빨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청년이 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때는 지금과는 완전 달라요. 문제는 그 완전 다르고 혼란한 시기에 끌고 가야 되잖아. 누군가 끌고 가야 되잖아. 그 끌고 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 나이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뭐 많아야 한 뭐 7살? 27살? 뭐 이 정도 차이 27살까지는 안 돼도. 근데 저와 여러분 세대는 벌써 다르죠. 그래서 저희 세대가 여러분을 끌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세대는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움이잖아요. 다음 세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막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뭐냐? 여러분 세대를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픈 게 뭐겠어요? 사람들이 죽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무슨 뭐 공학자가 되고 좋아요. 다 좋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찾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시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왜죠? 그 첫 번째 현상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파도예요. 왜 이걸 파도냐? 세계가 바뀌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마사이족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맨발로 막 뛰어다니면서 창 들고 알락달락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이거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다고. 근데 옛날에 그냥 사자 잡고 끝났어. 지금은 사자 잡고 그 앞에서 찍고 페북에 올리는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좋아요가 몇 개야? 그리고 들어가서 확인하신다고. 그러면은 마사이족이나 그 인도에 계신 분들이 이거 굳이 필요하겠냐고. 필요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이렇게 써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주고 있는 거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쁘게 봐야 되냐, 뭐 틀게 봐야 되냐, 뭐 좋게 봐야 되냐, 이건 잘 모르겠고 어찌됐든 엄청난 변화가 시작됐다. 근데 그 엄청난 변화에는 두 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세대가 필요해요. 그냥 세상의 변화를 끌어갈 세대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새로운 세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가장 먼저 리더들을 준비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그런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의 시력이 높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비전의 시력이 높을 수 있을까요?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오셨던 우리 리스트 분이 한번 얘기하셨죠. 사사기에 보면 그런 말씀 있다고 그랬죠. 2장 10절에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그 결과 13절을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건 망한 거라, 죽은 거라. 근데 이 얘기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게 너무 중요한데 이 얘기를 우리가 자꾸 안 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무너졌지만 동시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분 워낙 수준이 높으니까 깊이 가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이거 한마디로 주는 뭘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특별히 제가 차고 있는 애플 아이워치 끝나고 과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드리기는 약간 애매하고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이거 한마디로 주는 뭘까요? 역사예요.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게 있죠. 사람은 세계관에 따라 행동합니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중동 아랍에 가잖아요. 중동 아랍에 가서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내가 여기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럼 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그 나라 문화야. 나 잘 모르겠다는 뜻이 이거야. 근데 우리는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저도 처음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 그 속으로 약간 뭐야 이건 그래가지고 못 알아들었나 됐지 이거.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별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 중동 아랍에 단기생 갔던 친구들은 이게 너무 몸에 습관화 돼가지고 가끔 아침에 엄마가 너 학교 숙제 없니? 뭐 이러다가 날렸다는 전설이 있는데 세계관이 엄청 중요한데 여러분 세계관은요 여러분 나이 때 거의 완성되는 거야. 20대 넘어가잖아? 쉽지 않아요. 바꾸는 게 너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님은 눈물 뱅뱅 흘리면서 만나는 케이스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져요. 여러분 나이 때는 막 눈물꽃을 흘리면서 주님밖에 없어 그러지만 연세를 많이 드시면 드시도록 주님밖에 없어 이게 적어진다고. 왜? 너무 단단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 이걸 완성시켜야 돼 세계관을. 근데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동시에 그분이 뭐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학교 끝나고 집에 갔어. 근데 엄마가 막 뭘 하고 있어. 보통 이제 우리 학생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특별히 남자애들이 이제 엄마랑 이렇게 가끔 부딪힐 때 물론 여러분들이 다 늘 이렇게 거룩하고 착하니까 그런 일 없겠지만 그럴 때 있거든요. 그 엄마가 좀 깝깝할 때 있어요.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들 어땠어? 좋았어? 그 엄마 뭐 쫓아오잖아요. 뭐 가져왔어? 다? 그러니까 아들 다 뭐 가져왔어? 그냥 그러고 씩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제가 시킨다고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딱 5분만 엄마를 가만히 관찰해보세요. 아무 소리 말고. 그럼 엄마가 처음에 당황하겠죠. 돈 필요해? 엄마 그냥 계세요. 그냥 할 일 하세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그럼 여러분 순간 알게 될 거야. 뭘 알게 될까? 엄마를 뭘 도와줘야 될지. 아, 우리 엄마가 지금 설거지 하는데 손이 모자르구나. 그럼 내가 빨래는 내가 빨래통에 넣어야 되겠네. 도와줄 게 보인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만히 보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어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비전의 시력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 나이 때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저는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 좀 오랫동안 섬겼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청소년들을 많이 섬기면서 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 역사에 대해서 아는 친구, 특별히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시작됐어요? 우리 한국교회 지난 100년, 120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대체 그 일의 의미가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즉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까지의 영향력을 주고 그 일이 갖고 있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신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방향성을 알려주세요. 그럼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날개를 팍 하면서 더워? 그래서 팍 이렇게 날개도 하면서 갑자기 두루마리 확 피는데 갑자기 두루마리 이렇게 쭉 글씨가 나오는 거죠.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이게 신비한 게 아니고 딱 두루마리 폈는데 공군사관학교 가서 동아리 만들어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말씀에. 이거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보는 거, 이게 비전의 시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는 원래 이란이라는 나라 아시죠? 이란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나가서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다른 비전을 주셨어요. 그 다음 세대, 특별히 청소년. 저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같은 세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랑 저희 아내랑 이제 선교지 가기 전에 청소년들 한 1년 또 길어야 1년 반만 섬기고 가야지라고 시작했는데 거의 18년이 지나갔어요. 그 제 이름이 김언약이고 저희 아내는 장세대라 그래서 저희가 언약의 세대라는 이름으로 아예 여러분을 섬기는 선교사는 한 10년 전에 파송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많이 말할 수 없겠지만 저는 지난 18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처음 여러분 같은 세대를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어요. 저기 우즈베키스탄인데 우즈베키스탄 최남쪽에 테르미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방송이지만 얘기할게요. 거기 저희가 몇 명이 가서 막 기도했는데 그때 한 친구들이 그때 테르미즈는요 아프가니스탄하고 국경이 돼 있었거든요. 그 아프가니스탄 국경에 애들이 막 손을 놓고 막 우는 거예요. 우리도 막 울었죠. 가슴 아프니까. 근데 갑자기 어떤 애가 일어나더니 아 선생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프간에 전쟁 난대요. 그때 나머지 애들 다 울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전쟁 늘 나는 나라인데 뭐 이런 분위기였어. 그래서 까먹고 한국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에 9.11 사태가 터졌어요. 그리고 미국과 아프간이 전쟁이 났어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리고 아프간 그 전쟁 있고 얼마 있다가 거기 같이 갔던 저 중학생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막 횡단보도 가는데 걔가 전화해서 성교사님 막 울면서 하나님이 미리 전쟁 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해서 전쟁 났어요. 막 울더라고. 그리고 저한테 선생님은 기도 많이 하셨죠? 저 까먹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통화해? 그러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보도블럭에서 기도했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꾼 것 같아요. 하나님, 이 9.11 사태는 엄청난 사건인데 어떻게 이거를 한국의 중고등학생들한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세계는 변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필요하다. 얘네들이 그 세대다. 저는 이걸 지난 18년 동안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아랍의 민주화 혁명, 무슨 사건 이런 거 있기 전에 항상 먼저 가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아이들하고. 여러분 어려운 시대,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비전의 시력을 높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여러분 나이 때 길러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 세대를 통해 주실 부흥을 이끌어갈 멋진 리더가 다 되실 걸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시간이 짧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더 듣고 싶었죠? 아,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막 반짝반짝 점점 선교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빨려 들어가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저 또한 그랬고요. 오,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아, 너무나도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저 역시도 그랬나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건데 저희가 좀 특별한 순서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무지개색으로 막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의 질문, 좀 이런 소망들이 담겨있는 어떤 그런 보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눈에 띄는 것들 몇 개를 찾아서 읽어보고 나눠볼게요.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이거 내가 쓴 줄 알았어. 키가 크길. 내가 붙인 줄. 36세인데 아직도 키가 크고 싶은 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굉장히 뭐가 많아요. 꿈에 대해서 이제 꿈과 소명을 찾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니? 기도 제목 쓰라 그랬는데 심지어 몇 번 지웠다 썼어. 이게 고민하고 지웠다 쓰는 적이 누구니?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얼굴 한번 보고 싶어. 예, 손 안 들어도 괜찮아. 나 지금 지나가다가 너무 재밌었어. 살 빠지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때가 되면 빠지리니. 아멘. 굉장히 뭐가 많은데 이거 눈에 좀 띄네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굉장히 깊은 것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여러분 나이 때는 정죄감도 들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미워하지?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린 미워할 수 있어요. 충분히 미워할 수 있고 나랑 안 맞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원래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 솔직하시고, 두 번째는 그 감정을 여러분이 버리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늪에 빠집니다. 왜냐? 미움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움은 죄의 영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라는 걸 해결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 그 마음을 자꾸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애쓰지 말고 하나님 누가 미운데 도와주세요, 붙잡아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그 사람이 너무 이뻐져요.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이게 제가 경험담이에요. 네. 네, 혹시 대표님도?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 고민 참 지금도 해요. 예, 왜냐하면은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미워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갈등이 심한데 그럴 때마다 방금 성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정말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살리는 건 알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일주일 뒤, 한 달 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씩 수그러들어요. 네, 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또 봤더니 가족관계가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소망들을 적어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가정이 중심인데 여기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제가 굳이 막 손들려고는 하지 않을게요. 아빠와 3일에 한마디라도 대화하기. 그냥 저는 이렇게 꾸깃꾸깃 여기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그냥 마음에 와가지고 좀 울리네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는 뭐 겨울 매줌 준비 잘하게 해주세요. 몸이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건데 가족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다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진짜 가족 관계, 가족의 회복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는 거를 지금 알 수 있는데, 이 가정의 소중함과 그리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갈등하는 때가 가장 많이 하는 때가 사실은 뭐 20, 30대 아니죠. 그렇죠? 10대 때 가장 그 갈등이 많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해주실 수 있는 어떤 조언이라든지 격려의 메시지라든지 두 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말씀이 많이 없으세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버님은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항상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뭐를 깨달았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많이 외로우시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었어요. 한 번은 이제 아버님이 걸어가시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처진 어깨가 너무너무 이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물론 저도 이렇게 막 살갑게 대하거나 그렇게 잘 못해요. 좀 이렇게 이렇게 막 애교도 없고 그래서. 근데 아버님께 그래도 자주 연락드리려고 하고 자주 말씀을 좀 나누려고도 하고, 심지어 최근에 아버님을 위해서 귀여운 새끼 퍼그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처음에는 아 이거 왜 가져왔어 막 이러시다가도 지금은 우리 가족 중에 가장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아버님과 좀 더 가까워지려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아이들 세 명이 다 이제 티네이저죠. 큰애가 중학생이니까. 그래서 제가 모든 청소년들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사과할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한 거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자들도 이제 동의하는 겁니다. 사춘기는 인생에 두 번이 와요. 한 번은 10대 때, 한 번은 40대 때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춘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엄마도 사춘기 중이에요. 아빠도 사춘기 중이에요. 그래서 이 사춘기를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격렬한 사춘기와 위태로운 중년기가 만나는 시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 통계 보니까 일주일에 아빠랑 10대들이 대화하는 시기가 거의 뭐 10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가정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집에서 가정예배는 주로 부모님이 인도하시는데 안 드리신다고 여러분이 하세요. 그냥 엄마 예배 드려요, 아빠 예배 드려요. 그러면요, 제 경험담이에요. 20년 동안 가정예배가 살면 가족의 모든 문제의 90%가 다 해결이 됩니다. 왜냐?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90%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되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갈 수 있으면 두 번째 제일 좋은 거는 아빠랑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딸들하고 성경 공부하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교감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가정 예배와 성경 공부를 살리는 그런 주체가 여러분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대답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이 기도 제목들이 제 눈을 사로잡아서 빨려들 듯이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하나 다 읽고 하나하나 조언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봤더니 지금 또 눈에 띄는 거는 진로에 대한 것들, 꿈에 대한 것들, 뭐 시험에 대한 것들도 많은데, 내가 이쪽에서 봤던 게 먼저 꿈에 대한 게 여러 갈래로 나누는 것 같은데, 나의 꿈을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밑에 산디, 산업 디자인, 엔지니어, 음악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주셨거든요. 우리 친구 어떤 친구가 적어주신 소망인 거죠?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한번 우리 감독님 마이크 한번 전해주세요. 반가워요. 지금 산업 디자인 그리고 엔지니어 그리고 괄호하고 음악이라고 적어주셨어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친구?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IT 산업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경력을 쌓았는데요. 엔지니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죠? 결국 엔지니어들이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거든요. 저는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이제 많은 이제 국민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좀 선한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실은 저희가 대기실에서 이제 성교사님이랑 같이 짤막하게 이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성교사님은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을 좀 자제해라, 해서 사용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고, 저는 반대로 스마트폰 어플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대조되는 직업인데,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거 하나예요. 물론 스마트폰을 우리가 없앨 수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선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싶고, 저도 지금 직업 전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엔지니어들과 일을 하는데, 그 엔지니어들과 함께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형의 입장으로서, 삼촌의 입장으로서, 네, 엔지니어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엔지니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술이 우리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근데 지금은 기술이 나왔는데 이걸 나쁘게 쓰는 기술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역에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걸 배워도 쉽게 헌신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꿈이 있다면 엔지니어, 하드웨어 쪽이면 엔지니어를 하시고 소프트웨어 쪽이면 디자인이 좀 더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그거를 좀 좋은 걸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꼭 됐으면 좋겠어요. 이 다음에 또 만나요. 엔지니어. 감사합니다. 흡족한 표정이 보여. 근데 우리 친구와 마찬가지로 지금 살펴봤는데 굉장히 많아요. 진로가 확실하게 잡힐 수 있도록,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내 꿈을 찾고 싶다. 정말 꿈을 찾고 싶고 비전을 찾고 싶고 이런 게 정말 많은데,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내가 어떻게 찾았지를 생각해봤는데, 제가 어렸을 땐 몰랐는데 느꼈던 게, 제가 항상 사람에 관심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면은 뭐 흥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이런 이 나이에 그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나는 잡이 있고 그리고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데 어떤 포지션이나 자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진 않지만 계속해서 행여나 물어보게 되면 전 얘기하는 게 저는 사람에 관심이 많고 정말 그냥 내 취미는 사람이고 내 특기도 사람이 되면 좋겠고 그냥 나는 정말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보니까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일상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지금은 사람의 삶을 나누는 어떤 그런 사모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뭐를 했을 때 가장 행복한지를 내가 굳이 기능적으로 이 일을 해야지만 이게 내 꿈이 되어야지만 이게 내가 흡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그냥 아 난 사람을 좋아하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비전의 시력을 높인과 동시에 시야도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넓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비전에 대한 꿈에 대한 얘기들 저 이거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핑크색 보니까 이거 두 분이 잘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을 살 것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욕심 때문인지 세상에서의 성공도 이루고 싶어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대빵 크게 써주셨는데 혹시 이 친구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어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스쿨버스 타고 집에 갔나 혹시? 있어 있구나. 아 이렇게 예쁘장한 우리 친구. 어떡해요? 일어나서. 예쁘다. 반가워요. 두 분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한테. 어떡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이제 명확한 어떤 그런 대답을 시원한 대답을 들으면은 이 친구가 좋아하지 않을까 격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우리 학생 질문을 저는 일단 첫 번째 그 성경에서는 성공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한번 동의를 좀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개념을 정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조금 그 나이 때니까 고민을 더 해봤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역사예요. 역사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의 성공에 대한 욕심이 오죠. 왜 없겠어요? 누구나 다 그런 거 갖고 있고 싸우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겠지만 이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꼭 1년 동안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쪽으로 꼭 갔다 와보세요. 예를 들면 이집트, 뭐 요르단, 뭐 터키 이런 나라에 가시면 거기서 1년 동안 살잖아요. 그러면 세계가 완전 바뀌어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세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과 거기 가서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이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답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졸업 1년 동안은 꼭 그 동네 갔다 오세요. 거기서 봐요. 네. 네 대표님. 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뭔가요?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성공했다라고 말하죠? 네? 돈 많이 번 사람,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뭐 좋은 학벌을 얻은 사람, 뭐 명예를 쌓은 사람.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아 왔었어요. 지금도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적게나마 그거를 조금만 맛보았었어요. 뭐 좋은 학벌이라든지 뭐 명예 뭐 등등.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안에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뭐 스카이 대학을 들어가서 혹은 뭐 하버드 같은 대학을 들어가면은 진짜 그걸로 인생 뭐 평생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때부터가 정말 전쟁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제 자신에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냥 제 개인적인 고민이에요. 그냥 적당한 대학교 들어가서 적당한 직장을 갖고 적당히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많이 치열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 경쟁 속에서 전쟁 가운데서 왜냐면 특히나 그 기술 인더스트리는 많이 경쟁도 심하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제가 정말 노멀하게 살고 적당히 살았으면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상의 욕심을 쫓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데 제가 집중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후회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물론 세상에 성공을 이루는 것 중요하지만 절대 그것이 목표가 될 수 없고 그냥 하나의 수단인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은 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한테 정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처럼 주세요. 여러분들이 굳이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오로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데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용기 내서 이렇게 지금 고민 나눠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맞아요. 세상의 기준 여러분들 지금 뭐 돈 많은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돈이 얼마나 많아야지 성공한 거죠? 그 기준이 정말 끝이 없어요. 그렇죠? 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기준을 아 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멘토님들이 해주시는 얘기들을 다 이렇게 버무리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진짜 그 비전의 시력이 회복되고 시야가 넓어지고 그런 영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중간중간에 앉아 계신 걸로 알거든요. 예, 그렇죠. 선생님들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살짝 제가 볼 수 있도록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여기 계시고 여기 계시고 뒤에도 계시는데 우리 학생들의 고민들을 좀 읽어보셨을 거예요. 방송으로 나가지 않는 거라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들으니까 선생님들 마음이 어떠신지 좀 한 분이 대표해서 대답해 주시겠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네. 네, 우리 아이들이 고민이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네. 네, 참 다양하게 고민들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또 멘토분들 얘기 들으니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선생님. 네, 저희가 네, 평소에 네. 많이 더 잘 보살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진짜 뭐 지금도 너무 충분하게 잘하고 잘 해주시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사랑을 많이 많이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계속 서 계신 이유가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남으신 건가요? 아니 뭐 하고 싶은 말은 아니고요. 네. 노래와 춤을 조금 네? 네. 네. 선생님 네, 아이들, 노래와 춤을 아이들에게 네,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선생님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조금 준비한 게 있어서 네. 오, 약간 츤데레처럼 아 그냥 지나가다 준비해서 이건데 네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신 거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신 선생님들 좀 앞으로 모셔봐도 될까요?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박수로 맞이할게요. 미나미나
아, 저희가 다시 올라오기 싫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미남이다 미남이다 계속 들었더니 아 진짜 뭐라 그럴까 이 주입식 교육의 큰 문제점이 뭔지 미남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아 근데 미남이십니다 실제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샘물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느껴서 재밌었지만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약간의 최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죠 있죠. 영적이야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거였어. 아 오늘 너무 아쉽지만 2주에 걸쳐 두 분 모시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아쉽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멘토님들 어떠셨나요? 저희 다무세움과 함께 했던 이 2주의 시간이. 아,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이제 예,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나마 만났지만 나중에 다시 좀 뵙고 싶어요.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기사님. 네, 여러분 정말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세대를 살리는 리더들이 반드시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다음에 어디서 만날지 모르지만 만나면 꼭 아는 체 하시면 커피 쏩니다. 네, 2,000원 미만에서 쏩니다. 그래서 꼭 아는 체 해주시고 여러분 꼭 다시 뵙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다음 세움 하면서 저는 이렇게 하셨던 교회나 학교들 나중에 시간 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큰 데서 특집으로 뭐 한번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녹화를 떠나가지고 한국 교회 이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연합 캠프 같은 것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나도 유익하고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가 우리의 소망입니다.